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GUI 프로그램, 이어서 TK 인터를 이용한 그 캠퍼스 위에 저희가 네모칸을 포고문과 함께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고문에 대한 반복문은 앞에서 제가 파이썬 입문 과정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그 앞쪽을 살펴보고 오시면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고문에서 저희가 ran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반복을 하고요. 그 안에다가 저희가 네모칸을 하나씩 하나씩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소스 코드에서요, 그냥 캠퍼스 화이트로 그려지는 것까지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바탕만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소스 코드를 가져왔고요. 그다음 타이틀은 캠퍼스 포고문을 이용한 도형 그리기라고 제가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포고문을 이용해서 더 네모칸 네모칸 채우기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다 이제 저희가 포고문을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포고문을 이제 6칸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은 저희가 전체 600이라는 이렇게 픽셀이 있잖아요. 그 600에 있는 것에다가 저희가 여기다가 100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6개 지워지면은 36개가 이 안에 이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려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Y 구문부터 우리가 Y좌표죠? Y좌표부터 설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Y좌표부터 설정하고 S좌표 설정해도 Y좌표 설정해도 지금 형태로서는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는데 보통 이제 Y좌표부터 이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X좌표가 이쪽이죠. 그래서 X좌표부터 그 안쪽에서 이제 작동이 그 동작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Y좌표부터 그 값에 대해서 지정이 되면서 하나씩 채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고문에서 X좌표에서 레인지로 6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X좌표가 0부터 5까지 여기가 숫자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0부터 5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 밖에서도 얘가 0부터 5까지 되면은 또 다음에는 얘가 1로 되면서 또 돌고 하면서 이제 6번이 반복이 되고 아래에서 6번 반복되니까 36번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안쪽에다가 저희가 캠퍼스 위에다가 네모칸을 그려야겠죠. 자, 그래서 캠퍼스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레탱글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저희가 네모칸을 생성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어떤 것이냐면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시작하는 부분들이 이제 0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100씩 우리가 증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X좌표 같은 경우에도 0, 100, 200, 300 해야만이 저희가 6칸으로 정확하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요. Y 같은 경우에도 0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네모칸을 그렸을 때 요좌표하고 이제 요좌표하고 이어지면은 이렇게 생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요좌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100이 떨어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100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요것을 설정하는 거에다가 플러스 100씩 저희가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1로 바뀌게 되면은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뒤에는 또 100이 또 이렇게 떨어지면서 길이가 나눠지면서 이렇게 생성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성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X좌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뒤에 발생하는 그 좌표 같은 경우는 플러스 100이 되는 것이고요. Y좌표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100 플러스 100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정사각형이 저희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가는 그 색깔을 저희가 블루로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지정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요 코드를 동작시키지 않아도 어떤 식으로 동작할지 대충 알아야겠죠. 그래서 F4키를 누르시면은 파란색으로 다 채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6칸 해가지고 36칸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캠퍼스에는 이렇게 포고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조건문을 한번 좀 이렇게 넣어봐도 되겠죠? 조건문은 그냥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if
X가 3일 때만 저희가 블루로 이렇게 채워지는 걸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else 다음 거, 이게 다른 값들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해 가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red라고 여러분들이 집어 넣으시면은 F4를 한번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한쪽, 그렇죠? 여기에서만 이제 여러분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가 이제 3, 이게 네 번째죠. 네 번째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4일, 3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칸, 네 번째 칸이죠. 그래서 X가 3일 때만 여기가 계속 동작이 되고 나머지 칸은 레드로 이렇게 발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바깥쪽에서 여기서는 이제 Y, if에서 이제 Y로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이런 조건문들을 만들어서 좀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생기냐, 저희가 게임 같은 거를 만들 때 여러분들 혹시 그 윈도우즈에서 여러분들 폭탄 터지는 거 있잖아요. 폭탄 이렇게 골라내는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게임들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미로 게임 같은 경우나 미로 게임들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이제 네모칸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체 잘 못 그리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미로가 발생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예, 찾아가는 것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요거 미로 찾는 것들을 다 하얀색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이제 회색으로 만들고 싶어요. 예,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요것을 이제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우선 네모칸을 이렇게 반복문으로 배운 겁니다. 나중에 이 미로 찾기를 다음 시간에 좀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이 미로 찾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배열이라는 것을 같이 사용을 좀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배열을 이용해서 이제 회색으로 그려질 부분과 그 다음 흰색으로 그려질 부분들을 배열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이거 가운데다가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캠퍼스 위에 네모칸을 그리는데 이제 포구문이라는 우리가 반복문을 이용해서 한번 네모칸 채우기를 한번 배웠습니다.